안녕하세요. 풀뿌리농장 습성수입니다. 오늘은 고추밭 만듭니다. 고추밭 만드는 거 사용 비닐은 어떤 걸 사용하고 폭은 얼마 하고 씌우는 과정 그리고 밭 만드는 과정 상세히 보여드리고 심는 시기도 언제쯤인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고추 심을 면적은 600평입니다. 여기는 경제 정리가 된그 옛날 논을 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대기도 좋고 흙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그걸로서 이렇게 로타리를 보송보송할 정도로 로타를 친 다음에 이렇게 망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두둑 만들기 작업이죠. 두둑 만들기 작업은 두둑 간의 간격은 고추는 저는 1m 2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m 20 정도만 해도 그냥 물론 조금 더 넓으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또 골수가 너무 안 나오고 해서 1m 20 정도로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심을 때 저는 40cm 심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 작업이 끝나고 비닐 멀칭을 하는데 비닐은 저는 배색 비닐을 선호합니다. 초기에 일단 지온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비닐을 이것저것 써봤는데 배색 비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배색 비닐을 쓰고 비닐을 다 풀어놓은 다음에 흙골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합니다. 평탄 작업을 해서 다음에 작업하기 좋게 부직포 깔기 좋게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고추가 이렇게 보면은 망울이 조금 맺혔어요. 이 꽃망울이 이렇게 맺힌 이 고추가 지난 2월 5일 날 물에 담그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늘이 4월 25일이니까 80일 가까이 됐네요. 고추가 가장 청년 나이가 80일이라고 하는데 아직 밭에 나갈 날짜가 조금 남았어요. 요즘 날씨가 아침 기온이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23일 날은 영하 2도 내려가면서 된슬이가 와가지고 아주 혼났거든요. 감자하고 옥수수는 냉해를 많이 입었어요.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이 고추들 빨리 봄밭으로 내보내야 할 텐데 올해는 정말 걱정이네요. 뭐 그렇다고 지금쯤 곧 심으면 아주 늦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4월 28일 날 심었거든요. 이게 뭐 90일 이내에만 심으면 나가서 냉해 입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날짜를 잡기는 잡았는데, 이렇게 잡게 된건 일기예보를 보면은 4월 30일이 아침 최저 기온이 6도, 최고 기온이 23도, 그 뒤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11도, 11도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일단 4월 30일로 일단 잡았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온도 변화가 있게 되면 날짜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이날이 제일 적절할 것 같고 그 앞날 심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